어머니, 예? 오늘 우리 여기서 파티가 있죠? 예. 휴가철이라 여기서 오늘 갑자기 파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티 하려고 휴가에 그러는데, 애들이. 삼계탕 파티가 있죠? 예. 뭐 넣는 겁니까, 이거? 이게 스테비아하고, 스테비아하고, 소금, 이거 구운 소금이에요. 네, 구운 소금, 천일염, 그리고 식초만 넣으면 돼요. 식초만.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식초만 넣고 여기 뭐뭐 들어갔죠? 오이, 양배추, 양배추, 도마도, 참외, 참외, 도마도, 도마토, 오이, 그다음에 뭐죠? 양파. 양파. 양파가 중요해요, 여러분 참. 이거 할때 양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왕언니 스타일은 그냥 간만 맞으면 원래 여기다가 레몬을 넣어도 굉장히 맛있는데 여러분 식초 조금 넣고 레몬은 맛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레몬이 없어서 지금 왕언니가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난 건가요? 아니, 이제 소금 간 했으니까 넣고 끝나는 놔두면 거고. 그냥 조금만 있으면 되나요? 예. 와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냥 집에다 놓고 냉장고에 놓고 상큼하게 그냥 먹으면 되겠네요. 예. 여러분 식초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2, 만약에 3개 있잖아. 스테비아가 없다, 뭐를 넣을까요? 아니, 설탕 좀 넣으셔도 되고 아, 설탕 넣으셔도 그래요. 돼요? 예. 아, 스테비아가 없으면 설탕을 넣으시라고 하네요, 예. 여러분. 당이 있으신 분 때문에. 설탕, 소금, 식초, 예. 그죠? 그리고 비율은 간만 맞으면 돼, 본인한테. 네. 어머니, 간만 맞으면 되죠? 예. 네. 집에 있는 것만 갖고 하면 돼요. 저희가 집에 참외가 있어서. 드시기 싶으면 매실청도 넣으셔도 돼요. 네, 맞아요. 매실청도 넣으셔도 예, 돼요. 매실청이 지금 색깔이 색깔이 이쁘게 내려고 매실청 안 예, 넣은 거죠? 예, 맞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뭐 아무것도 없이 고려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나와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금방 한번 먹어볼까요, 한 개? 아직 간이 안 들어갔어요. 간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 색깔은 이쁜데요? 자, 간지가 색이 매실이 들어가면 안 이쁜데 오이랑 이게 또 양파랑, 오이랑 양파랑, 토마토랑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참외도 있는데, 참, 저기도 있잖아, 이거 뭐지? 양배추, 참외 다 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요건 참외다. 참외. 맛있어요, 여러분. 대박. 뭐 찾아요? 어머니, 요 참외 좀더 넣을까 봐요. 진짜 맛있는데요, 참외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세요, 그건. 네, 여러분도 더 추가하실 거 하세요.